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받은 타투는 일본 오리지널 이름으로는 롱맨일 거고 미국에서는 메가맨이라고 부르는 게임 캐릭터인데 이제 롱맨이 미사일을 쏴서 자기가 다시 맞는 그런 모양이에요 사실은. 뭐 이 게임 캐릭터에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제가 이 게임을 어렸을 때 좋아하기는 했고 그냥 이 캐릭터 디자인 자체를 좋아해서. 네, 그래서 여기 위에는 이제 게임 오버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뭐 그 당시에 게임을 워낙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기도 해가지고 근데 음악을 시작한 뒤로는 게임을 좀 그만해야겠다 이제 음악을 진짜 해야겠다 라는 어떤 각오 겸 뭐 너무 딥하게 가지는 말고 그냥 한번 죽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나는 살아있으니까 두려울 게 없다. 나는 이미 한번 뒤진 사람이다 라는 의미인데 근데 이게 너무 딥하니까 유머러스하게 표현을 하고 싶어서 처음에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한 게 제 첫 번째 타투입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연히 남북평화협정 소식을 뭐 뉴스 보다가 알게 됐는데 뭔가 되게 비현실적인 알 수 없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 타이틀만으로도 어떠한 울림이 저한테 있어서 나도 모르는 한국에 대한 또 이런 마음이 있구나 확인을 했었는데 그때 아 이게 한반도 모양의 호랑인데 이거를 아이디어만 떠올렸다가 또 일을 하면서 그냥 까먹어 버렸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 남북평화협정 뭐 1년 후 어떻게 되었는가 뭐 이런 느낌의 글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걸 우연히 딱 봤는데 내 마음이 아직도 똑같네? 라는 걸 확인해서 그날 바로 찾아가서 타투를 받게 됐어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적혀 있어요. 그 위에다가 이 색을 커버업까지는 아니고 약간 배경처럼 칠해놔가지고 덴마크 디자이너 중에 이제 베르너 펜톤이라는 디자이너 분이 계시는데 패턴 디자인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미라엑스 시리즈에 있는 패턴이고 아무튼 이 시가 Do Not Go Gently Into the Good Night이라고 딜런 토마스의 시예요. 아버지 임종 직전에 쓴 시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 제가 되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였는데 인터스텔라를 다시 보다가 이 시 파트에서 굉장한 저한테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제가 제일 터치가 있었던 부분을 조합을 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시 덕분에 삶에서 좀 운동이라든가 의욕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때 이걸 통해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얻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했던 거 중에 손가락에 이렇게 릴렉스라고 사실 쓴 거거든요. 제 친구 타투이스트한테 받은 건데 제가 이제 너무 공황도 심하고 그 당시에 불안장애가 진짜 심했거든요. 제 자신에게 좀 주문을 항상 걸고 싶어서 이 시 받을 비슷한 시기에 릴렉스를 이제 손가락에다 쓰게 됐어요. 제 로고예요. 제가 되게 캐릭터라이징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스티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처음 할 때부터 로고를 먼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 사실 간단하게 그냥 파일을 리버스 했더니 그 JT처럼 읽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구부러진 부분을 상하 반전을 해서 붙였더니 S가 되고 그런 식으로 저스티스를 이 로고로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고를 그대로 변형만 시켜가면서 이렇게 늘렸더니 쓸 수 있게 돼서 저스티스라는 로고를 그때 만들었었고 제가 제 스스로를 약간 일종의 사운드 시그니처처럼 Justice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This is Justice라는 긴 로고도 가지고 있습니다. 카니에 웨스트라고 제가 단언코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아티스트 그런 아티스트의 캐릭터고요. 카니에 웨스트의 3집 그레듀에이션에 무라카미 타카시랑 같이 디자인을 해서 만들어낸 곰 캐릭터로 알고 있고 제가 이 당시에 카니에를 너무 사랑하기도 하고 영향을 진짜 강하게 받았어서 여기에 한 건데 근데 여기에 한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전에 타투들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허승이면은 승부욕이 되게 세거든요. 제가 절대 지고 못 사는 성격이라 그러면 손등에 박아버리면 넌 뒤질 때까지 타투를 어차피 다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 각오를 하고 손등에 맨 처음에 빡 박아버렸어요. 여기 밑에 이제 이저스라고 같이 써있는 거는 칸예의 또 다른 별명이죠. 이제 칸예가 6집 당시에 이저스라는 앨범을 냈고 그 당시 디자인이 요거고 이제 자기 이름을 지저스랑 합쳐서 자기가 신이다 그런 이름이었는데 저한테 칸예는 신이 맞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칸예랑 같은 연관된 걸로 꾸몄었고요. 가장 최근 건데 아이고 이거
잘 펴겠습니다. 이게 중지에 이제 타투를 박았는데 다른 타투 받으러 갔다가 즉흥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fuck love 정신을 좀 갖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그냥 fuck love 를 적고 싶은데 그 용어는 적기 싫어가지고 중지에다가 그냥 하트를 넣었습니다. 이 반지랑 똑같죠? 제가 MF DOOM의 열렬한 팬이고 뭐 아까 카니에 웨스트가 저의 아버지고 신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MF DOOM도 못지않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어떤 철학이나 사상적인 면보다는 테크닉 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이 라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박자를 타는지, 어떤 플로우를 타는지, 왜 이런 톤을 내는지. 네,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아티스트라 여기다 빡 박아버릴 거예요. 이건 Mad Villainy라는 앨범 커버에서 둠의 가면만 제가 뜯어내서 이렇게 박았습니다. 좀 특별한 거는 가면에 이제 달러 사인이랑 원 사인을 제가 박았는데 MF DOOM 같은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너무나 국제적인 아티스트지만 어쨌든 언더그라운드 아티스트고 마이너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향을 확실히 지닌 사람이거든요. 뭐 DOOM이 돈을 못 벌었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저스티스로 활동하면서 어느 시점부터는 돈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서 저한테 자리매김을 했고 그래서 사실 이제 눈에다가 나는 MF DOOM의 영향을 받았지만 뭔가 나는 돈을 쫓는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달러 사인을 넣었습니다. 이게 맥밀러라는 아티스트예요. 사실 지금은 세상을 떠났고요. 제가 저희 가족을 제외하고 누군가가 이제 이 세상에서 없어졌을 때 처음으로 운 사람이에요. 그 날이 제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을 확인하는 날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오른팔 여기 밑에까지는 뮤지션들로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였는데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맥밀러의 캐릭터고요. 그 위에 이제 헤일로를 제가 같이 디자인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파란색 이렇게 줄이 있는데 이건 이제 블루 슬라이드 파크라고 맥밀러 동네에 있는 놀이터인데 이 파란 미끄럼틀 때문에 맥밀러가 그거를 블루 슬라이드 파크라고 불렀고 맥밀러의 이제 정규 1집이 블루 슬라이드 파크라는 동명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앨범인데 이제 양쪽에 보시면 힙합 컬처에서는 그래도 꽤나 사용되는 쿨에이드라는 음료수 로고 캐릭터고 여기는 이제 피자인데 약간 제사상 느낌이에요. 맥밀러가 쿨 에이드 앤 프로즌 피자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디자인적으로 옆이 비기도 해서 제가 이런 디자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새겨넣은 타투입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트라이벌로 여기를 다 채울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트라이벌을 사실 해버리면 거기에 더 이상 무언가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받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큼직큼직하게 박아놓고 이제 나머지를 트라이벌로 채울 준비를 사실 하고는 있습니다. 타투라는 게 진짜 아파요. 그리고 성실해야 돼요. 가서 상담해야지, 도안 짜야지, 몸에 대봐야지, 또 받은 뒤에 관리도 잘해야 되지. 앵간히 부지런한 사람 아니고서는 꾸준히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 고통이라는 지점과 방금 말씀드렸던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이 두 지점을 잘 생각하셔서 받으시면 좋겠어요.